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네요. 예. 네. 예, 아, 지금 이제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에 시장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논란들이 좀 논의들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그 전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떤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 지표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겠죠. 이쪽 같은 경우와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때 한 7월 달은 좀 사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배신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관은 여전히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방향과 또 중요하게 맞춰봐야 될 부분들이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선물의 추이와 어떤 방향을 봤었을 때 시장의 방향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같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점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도 그 어떤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선물 매도를 강하게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여파가 같이 밀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누적적으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의 선물 쪽도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네, 최근에 신용장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최대치를 계속 기록해서 뭐 16조 원대까지 들어갔다가 최근 한 3일 정도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신용장고가 좀 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과열이 해소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신용장고가 10조대 이상이다라고 부담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을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10조대 이상 갔었을 때는 같은 예탁급 동향과 비교해보게 되면 약한 25조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거의 두 배 이상 예탁급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단순한 10조 원대 이상이 위험 구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예탁금과 같이 맞춰봤을 때는 아직 조금 여유는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중심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 신용장고의 과열이 조금씩 해소된다라고 되면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용장고 추이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동향입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리스크를 또 환율이 많이 표현한다라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그런 어떤 국내적인 이슈와 함께 다시 환율이 1190원대를 노크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때 화면에서 표시된 것처럼 고점권역에서 저항대를 만들고 꾸준하게 밀려내려가는 모습들 즉 워낙 강세에서 큰 기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리스크에 대한 확대를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조정권의 흐름들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크 확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네 번째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PBR이죠. 이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이제 막 한 배를 좀 회복했던 수준에서 이번에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반대로 이게 PBR 한 배 수준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어느 정도 과거에 너무 저평가해서 회복이 됐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다라는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또는 코스닥은 조금 과열의 느낌이 나죠. 지금 지난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나왔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5배 이상 정도 갔었을 때는
시장에 대한 좀 단기 압박들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닥 PBR은 어떤 역사적인 고점권역을 향해 갖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땐 좀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중소형주 관련된 코스닥 시장은 어떤 앞으로의 동향들도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좀 정리를 좀 중간에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기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은 버틸만 하지만 코스닥은 조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네. 개인의 수급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신용잔고 부담에 대한 이야기 하나 이제 늘어나는 예탁금 규모 생각했을 때는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보면 개별 종목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 있을 수도 있으나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또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귀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시장 흐름도 네.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또 하나만 잠깐 또 보게 되면 코스피 변동성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변동성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6월달 중반 때 나왔던 어떤 시장에서 어떤 또 크게 한번 충격이 나왔었을 부분들 쪽에서 나왔던 변동성 이후로 지금 최근엔 어떤 계속 하향세가 진행되다가 이번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선물 기준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은 염두를 하고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추세선 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어느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추가적인 조정권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만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는 또 기술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일단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일단 이격을 줘라는 수준까지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하게 되면 나서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의 지지력을 확인한다라고 했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270선 정도라든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보셨을 때는 하방 압력들이 조금 더 테스트를 거칠 수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가가 매일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국면이긴 하지만 네. 또 이게 그 이 과외를 좀 시키고 갈 그렇죠. 필요도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격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자 일단 뭐 다른 뭐 요인들을 그 섞어 보더라도 코스닥 쪽에 좀 빨리 올라갔던 것들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필요해 네. 일단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걸 이제 항상 다시 좀 그 정리해가면서 좀 네.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속도 조절은 이제 뚜렷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이제 추가적인 뭐 저희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돼서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3차 거리두기 운동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회복을 됐던 실물 경제 지표들의 압박들이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확진자 수의 추이 계속 한 10시대 확인되는 숫자를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글로벌 시장도 지금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권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여지도 국내에서도 국내 시장도 같이 이 여파는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중 갈등이나 나오는 이슈들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신용잔고가 높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잔고 비중이 한 7%나 10%까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조정 시에는 그래도 주도주 중심으로는 비중 확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장은 속도 조절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키워드는 그래도 친환경이다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들 필요하실 걸로 보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친환경 세제가 아니죠. 예, 친환경 관련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2차 전지와 이어지는 어떤 친환경 운송 수단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키워드는 친환경인데 그에 따라서 맞물리는 여러 가지 섹터들은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죠. 이쪽에 대해서 내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한 종목은 포함을 시키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 흐름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소위 이제 친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시장에서 봤던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종목들일 텐데 사실 이 종목들도 최근에 보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담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속도 조절의 시장에 흐름이 보였을 때는 그때 사자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종목들 쪽으로 봤을 때도 신용 부담이 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몇 종목들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어떤 단기 기업이 좀 벌어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정과 함께 어느 정도 과열이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은 다시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노려보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